제주도에 있는 공연장에서 돌고래쇼에 투입됐던 국제보호종 남방돌고래 4마리에 대한 대법원의 몰수 집행이 시행됐습니다. 돌고래 4마리 가운데 2마리는 적응 훈련을 위해 임시 해상 가두리에 옮겨졌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나머지 2마리는 위탁 관리를 받게 되는 서울대공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법 포획 때 돌고래쇼에 이용됐던 남방돌고래가 해상 가두리에 방류됩니다. 자연 상태의 해상 방류에 앞서 적응 훈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해상 가두리에 옮겨진 남방돌고래는 자연 방류가 결정된 4마리 가운데 2마리입니다. 이들 돌고래는 적응 훈련을 거친 뒤 5, 6월쯤 자연 상태의 바다에 방류됩니다. 일단은 몸 상태가 괜찮고 이제 먹이만 섭외한다면은 뭐 성공에 대한 큰 염려는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2마리는 서울대 공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신체적 결함과 심리적 불안감 등으로 건강이 심각해 야생 방류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돌고래 수송에는 서울대 공원 수의사와 사육사, 학계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돌고래가 자유의 몸이 되긴 했지만 순조롭게 적응할지에 대해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적응 훈련을 받고 살아있는 활어를 먹는 훈련을 하고 야생으로 적응할 그런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게 제일 큰 지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돌고래가 자연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은 대법원이 불법 포획 때 돌고래쇼에 동원된 남방 돌고래에 대해 지난달 몰수 판결을 내렸고 검찰의 방사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